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그 유튜브 댓글 통해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선생님, M자 모발이식후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두피 문신 효과가 있을까요? 물어보셨어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이 또 하나 있죠. 이제 M자 탈모에 두피 문신을 해도 될까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밀도가 약간 떨어지는 정도에서는 두피 문신, SMP로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앞쪽 헤어라인에는 두피 문신이 좋은 적응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앞쪽 라인이 많이 노출되는 거는 모발이식으로 밀도를 보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좀더 안쪽이나 머리속이라면 두피 문신이 좋은 적응증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앞쪽 라인이라도 머리를 완전히 삭발하시는 헤어스타일을 하시면 두피 문신으로도 M자를 채우는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가까이서 보면 이제 면도한 것 같은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머리가 긴 상태에서 M자만 여기가 면도한 것처럼 보이면 좀 어색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잘 보내드리진 않아요. 상태를 보고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 있는데 밀도를 채우는 건 두피 문신 괜찮고요. 삭발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모발이식이 좀더 낫지 않나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